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간의 연결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국토부 스스로가 변심을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누가 믿겠어요? 저는 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공무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질책하셔야 됩니다. 징계 내리셔야 됩니다. 왜 그전에는 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심했다? 그럼 그전에 일을 잘못했던 거죠. 그전에 공무원들이. 그러면 조사해서 징계 내리고 왜 그렇게 했냐 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 국감은 1년 6개월 동안에 국토교통부, 특히나 국민 주거안정에 관련된 정책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8월 16일 날 8.16 대책, 장관님 아시죠? 8월 16일 대책.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주거 공급 방안 발표했죠. 예, 예. 그랬죠. 270만 호 및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점검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하고 계세요? 예. 자, 주택 공급 측면에서 봅시다. 인허가 관련해서 혹시 매도가 인허가 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네, 숫자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예. 전년 동기 비해서 39%가 감소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착공도 56% 감소했습니다. 준공 물량도 감소하고 있고요. 공공주택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주택은 2023년 1월부터 9일까지 승인 가구 수가 계획이 18,000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5,500 가구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25,000 가구인데 1,840 가구입니다. 아주 초라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죠? 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예. 자, 도심 공급도 마찬가지. 특히나 작년에 반지하에서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주택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거 환경 안전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웠는데요. 지하 반지하가 32만 7천 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혹시 몇 가구인지 아세요? 그것도 부진합니다. 숫자를 보긴 했는데. 192가구 예. 했습니다. 예. 자, 반지하 매입에서 커뮤니티 시설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몇 건 하신지 아세요? 한 건 했습니다. 자, 지하층에 계신 분들 2주 지원 대출을 연 3천 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혹시 몇 건 하는지 아십니까? 326건 했습니다. 주택 품질 제고, 층간소음,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계획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50억 저감매트를 예산을 세웠어요. 한데 지출된 것은 단 한 건입니다. 이건 말씀드렸고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이후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피해자들은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부실 시공, 인천 검남 아파트 붕괴 촉발된 이 부실 시공 관련해서는 근본적 원인과 종합 대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동의하시죠, 장관님? 저는 국토부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주무부처가 국민 주거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숫자로 오늘 또 업무 보고에서는 하겠다라고 계속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셨는데 실제로 숫자를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숫자로 파악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함 인정하시죠? 주거 공급이 특히 이 분양 시장이 좀 침체돼 있고 또 건설 원가가 상승되던 것들 때문에 이 공급 주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 대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거 복지라든지 주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동안 쌓였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방향과 목표는 저희가 올바로 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8월 16일 날 대책 발표할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발표하실 때 이 상황들 다 알고 있었어요. 아까 장관님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듣기로는
또 국민들이 듣기로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문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잘 추진되고 있던 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노선을 바꿨을까? 누가? 왜? 어떻게 바꿨을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은, 국민의 60% 이상의 의혹은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2021년 5월 그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사업 목적은 국도 6호선의 교통정체 완화입니다. 기대효과는 서울 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종합결론 마찬가지로 서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국토부 자료입니다. 2019년 1월 10일 국토부 도로국 자료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자, 2019년 8월 14일 KDI 도로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춘천고속도로 교통정체 해소가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 및 서울 춘천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가 이 사업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도로정책과에서 기재부와 KDI 원장한테 다시 보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2020년 1월 10일 721m 통과하는데 2시간 35분 양서밀의 살인적 교통난이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경일보에도 양평 두물머리에 코로나 도피 인파의 북새통 나옵니다. 다음. 그런데 국토부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합니다. 쭉 이렇게 왔다가 2023년 7월 17일 날 보도자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간의 연결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국토부 스스로가 변심을 합니다. 이거 국민들이 누가 믿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다시 할 건데 저는 장관님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공무원들을 전부 조사해서 질책하셔야 됩니다. 징계 내리셔야 됩니다. 왜 그전에는 춘천고속도로 연결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심했다? 그럼 그전에 일을 잘못했던 거죠. 그전에 공무원들이. 그러면 조사해서 징계 내리고 왜 그렇게 했냐 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누가 했고 왜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조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님 이거는 국민의 알볼 차원에서도 님 해명하셔야 됩니다. 와, 목사님 진짜 놀랍네. 놀랍네. 이명수 기자 7시간 녹취록 실화 소설 세븐 스캔들. 장작 6개월간 54차례 7시간 30분의 통화와 담백통의 메시지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중수 파일을 요구하는 김건희의 언론 포석과 국민들이 경악할 놀라운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연구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김건희의 거듭되는 보복 경고를 감수하고 국민의 할 권리를 위해 녹취를 공개한 이명수 기자. 하지만 정파와 언론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녹취록 검증이 왜곡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7시간 녹취록이 반드시 모든 국민 앞에 재검증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 스캔들은 서울의 소리 홈페이지와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